여기 수박이 도둑을 맞은 뒤부터 내가 다 따버렸어요. 그리고 이제 이것은 지금 어른 주먹보다 조금 크고 이것도 두 개가 붙어 있네요. 이것은 이제 이번에 씨를 뿌린 거. 이번에 수박 따서 먹고 남은 것. 이 첫 수박 따서 먹고 남은 씨를 또 뿌린 것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이것은 이제 아직 딸 때가 아니니까 붙었어요. 여기도 또 조그마한 게 하나 붙었어요. 보이죠? 조그마한 게. 아유, 귀여워. 타코공만 하네요. 이것은 어른 주먹만큼 크고, 이건 모양이 길쭉하게 생긴 게 두 개가 나란히 붙었어요. 근데 이제, 저 위에 수박밭에 또 고구마 밭에 숨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, 그것도 누가 따갈까 봐서 오늘 따버려야 되겠어요. 애써서 키워놓으면은,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따가니까 속상해요. 가난한 사람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, 잘 먹고 잘 살면서 나무 수박을 이렇게 따가니까. 고구마가 이번에 비로 잘 자라고 있네요. 고구마 밭이 아주. 가지도 많이 열렸어요. 여기도 딱아까 봐서 여기도 이렇게 열렸어요. 여기도 이렇게 수박이 열렸죠. 계속 꽃이 피어요. 거름집은 계속 피어요. 여기 하나 있는 게 누가 딱아까 봐서 아직 딱아진 않는데 이거 따는 거야. 고구마 기 전에 따간 거 같겠지. 이것도 잘 익은 것 같은데 커죠. 아, 커요. 이거 무거워. 넣었어요. 아, 넣었어. 아, 그리고 이 방울토마토는 이렇게 딸린 것마다 이게 농약을 안 치고 약도 안 치고 제초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냥 따서 그냥 씻지 않고 먹어도 이게 맛있어요. 이게 대추 방울토마토예요. 아삭아삭하죠? 맛있어. 안 따면 밑으로 땅에 떨어져 버리니까 부지런히 따서 음식에 넣어서 먹고 그래야 돼. 아이고, 토마토 따고 토마토도 따고 수박도 땄어요. 아유, 맛있어요.